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 나누는 동안 저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이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도 역시 편지입니다. 이것도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이 첫 번째 편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이제 누가복음이고, 또 이제 두 번째 편지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 뜻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또 앞으로 이것을 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특정 인물이고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제 막 접해서 이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초신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가 그 초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질문에 답변도 하고 또 이제 그 믿음을 확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물론 이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경이 되고 또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역했던 그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참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에는 다 유대인이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이 기록을 했는데 오직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만 이방인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참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제 누가가 의사잖아요. 이제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관찰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까지도 잘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자기가 그 연구하고 수집했던 그 역사적 자료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가치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런 그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사람의 그 특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쓴 거죠. 이 사도행전이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제자들의 모임인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이제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이 이제 딱 시작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 1장은요 전체 이제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제 뿌리가 되고 또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진리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의 명백한 부활, 의심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명백한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백한 부활, 의심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증거들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임재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그 전체를 통해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폭발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동안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자들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과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함께 지내고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3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배웠는데도 함께 했는데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잡히기 위해서 끌려갈 때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저주하면서 자신을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이 딱 시작되면 이제 놀랍게 변한다는 거죠. 그 여종 어린 여종에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이제 지도자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는데도 기쁨이 충만해요. 이제 너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죽일 것이다 위협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 겁이 나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그들이 변했는가? 바로 그 1장의 기초 두 가지 예수님의 명백한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그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눈으로 똑바로 본 거예요.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거짓말자기가 아니고 진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 성경이 진짜구나. 제자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부터가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 위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또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이제 다 모여서 또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모이고 그 막달라 마리아도 모이고 이제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해서 모여서 뭐 했는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결과 이제 다음 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정말 바라옵기는 이번 사도행전 이 새벽기도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용사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1세기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전하는 내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정말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사람, 오로지 기도 힘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사도행전 내 삶을 통해서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사도행전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님들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반선경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국과 한국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